저는 사실 지금까지 했던 EHB 중에 뭐 하나 갖게 되면 이거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진짜. 그냥 약간 소장용으로라도 갖고 싶어요. 오, 장난 아닌데? 그리고 기타 치던 사람이 이제 베이스 잠깐 칠 일이 있을 때 맞아. 이거 잡고 치면은 손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어 타임즈. 여태까지 베이스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아이바네즈 쇼스케일 베이스가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예고드렸던 쇼스케일인데요. 와, 이게 오, 이런 형태가 통기타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네이? 그죠? 그 야, 길이가 그죠? 그러게요. 진짜 뭐 그냥 통기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통기타 비슷하죠, 통기타. 왜냐면 이게 지금 전장이 91.5cm예요. 91.5. 그 뮤직맨에서 이제 작은 기타라고 네. 하는 것들이 95cm 정도인데 이게 91.5cm면은 그 통기타 중에서도 그 4분의 3 사이즈 기타들 그런 기타들 사이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컴팩트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이스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운드나 어떤 그 메커니즘적인 부분에서 좀 괜찮다.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됐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거 하나만으로 압도적인 편의성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사이즈죠. 그리고 무게도 3kg 언더입니다. 2.94kg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작부터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1505가 원래 더 평가가 좋았죠. 1504보다 1500보다 지금 보면은 1500은 77.5였고 1505는 80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06 멀티스케일이 81점이었는데 과연 이 친구는 어느 포인트에 이제 그 자기 점수를 꽂을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걱정이 좀 컸거든요. 근데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거 느낌이다.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스케일 길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건 뭐 다른 EHB 특성들은 잘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가성비 부분에서 분명히 조금씩 그 잘라 먹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200만 원이 넘거든요. 204만 9천 원이라 쇼스케일이라 싸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니즈에 맞게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4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1.5cm, 무게는 2.94kg, 최대의 메리트죠. 두께는 41mm, 12프렛 뒷둘레는 87mm입니다. 탑은 포플러벌이고요. 이게 바디가 셀렉티드 라이트웨이트 아프리칸 마호가니의 색상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DEL이에요. 역시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약자고요. 드래곤 아이 버스트 로우 글로스. 이게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도는 아니네요. 얘는 그래도 드래곤 아이 그리고 로우 버스트까지는 되는데 로우 글로스까지는 되는데 이게 뭐 예측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용 눈알 폭발 광 안 나고 용한 폭 저광 색상입니다. 진짜 이름 진짜 강렬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약간 태양의 흑점 같기도 하고 용 눈이 폭발하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눈인가? 용한 폭. 좋아요. 넥은 EHB 이거 9피스입니다. EHB5 네. 9피스 빵야빵야랑 월넛으로 그리고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45mm 너비, 스트링은 다다리오 EXL 165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역시 바운드 빵야빵야 옵셋 아발론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500mm, 스케일 길이는 762mm. 굉장히 짧죠. 지난 시간에 이제 864mm에서 762mm니까 무려 10cm 이상 야, 작습니다. 진짜 많이 줄었다. 네. 프레스는 24, 미디엄 스테인리스 브레드. 거기가 되게 촘촘하게 느껴지죠. 그쵸. 그러니까 10cm가 작아진 상태에서 프레스를 박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촘촘합니다. 픽업은 노드 스트랜드 커스텀 빅 스플릿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볼륨 하나, 밸런스 하나, 베리미드, 미드 프리퀀시 바꿀 수 있는 베리미드, 그리고 3밴드 EQ, EQ 바이패스도 있어요. 브릿지는 MR5HS 브릿지고 스트링 그 간격은 역시나 이거 간격 자체가 쇼스케일이라고 좁아지진 않았어요. 간격은 동일하게 롱스케일이랑 동일하게 19mm. 오, 이거 잘 만들었네.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사운드가 좋냐, 사운드가 괜찮냐. 그리고 이게 너무 촘촘하게 24프렛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프렛 쪽에서 인토네이션은 어떤가, 그런 피지컬적인 안정감만 확보가 되면은 얘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렇죠. 어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인토네이션입니다.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진짜 모를 것 같아. 네, 인토네이션은 이 정도로 됐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전에 네,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EQ 바이패스고 이렇게 하면 이제 EQ가 온이 됩니다. 그래서 EQ 온 상태에서 플랫 상태 먼저 들어볼게요. 픽업 두 개입니다. 오, 아니 저음 쪽에 울림이 아쉽지가 않은데. 고동찬 물건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픽업 두 개였고요. 액티브 상태에서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좋네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듦새네요. 안정감이 있어요, 사운드에. 너무 좋은데. 네, 패시브 상태에서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오, 패시브, 패시브 이 안정감 뭐지? 좋아요. 손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이 정도로 만들어 놨으면 이거는 야, 이건... 피지컬에서 오는 그 어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족함보다는 작아서 오는 장점이 더 크다. 더 큰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전혀 네. 예. 뭐 사운드적으로 뭐 사운드적으로 아쉬운 건 이제 그건 EQ를 더 다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이어서 아, 이어서 패시브 네. 톤 다 올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네, 톤 다 내리고 뒤에 픽업이요. 네, 슬랩 패시브에서 네, 톤 다 올리고 슬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저거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건데? 좋네요. 네, 그 걱정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와, 이건 야 씨. 드라이브 가보세요. 와, 드라이브 잘 나올까?
게 그 뭉침이 덜해가지고 더 선명하게 드라이브가 뽑힌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좋아요. 네, 충분히 잘 들어봤고요. 반주 붙여서 얼른 후딱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승채 슈터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 요놈 큰 물건이네. 요놈 네. 큰 물건이네. 네. 아 좋아요. 네, 참 재밌네요. 지난 시간에 작다고 얕보지 말아라고 했는데요. 네, 요놈, 이번 시간에 큰 물건이네. 요놈 큰 물건이네. 야, 굉장히 역설적인 한 줄평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와. 그 전에 EHB의 존재 이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연에는 존재 이유를 증명한 자의 여유 이렇게 들었거든요. 얘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EHB의 생각지도 못한 존재 이유 이렇게 드릴게요. 이런 영역은 사실 여기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와, 아주 좋습니다.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79점이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0, 79.5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가성비가 뭐 쇼스케일인데도 15, 16 오히려 제자리를 더 지켰고요. 사운드 점수도 안 떨어졌어요. 보통은 이제 사운드도 떨어지고 가성비도 떨어진단 말이죠. 요거를 잘 수성을 해냈고 저는 편의성 오히려 더 좋습니다. 18을 드린 이유가 뭐 어떤 톤이라든가 뭐 연주감 편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의 사이즈면 진짜 가지고 다니고 이 악기로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가성비를 하나 더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색상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지만 이게 같은 EHB 베이스가 요렇게 91cm짜리로 나오니까 그 작은 것에서 오는 조형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디자인적으로 더 뭔가 완성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소리가 좋아서 후광 효과로 나는 건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1500-1500 그 사연에 77 드렸고요. 이거 1500S 80 드렸어요. 그러니까 3점이 올라갔네. 승채 씨는 1점 올라갔고요. 네. 저는 3점 올라갔고 네, 그래서 79.5 이건 뭐 상당히 예상 저는 75점 밑으로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치. 굉장히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도 되게 연주하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드 잡을 때도 네, 여기도 뭐 이질감 별로 없고 기존의 베이스 자리랑 비슷해서 이게 좁다고 불편할 정도가 아니다. 아 그러네요. 20프렛, 24프렛에서 막 이렇게 일렬로 코드 잡으면 또 몰라도 이게 되게 작아서 그리고 잘 파여 있어요. 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얘도 전혀 문제 없어요. 승채 씨가 손가락이 좀 굵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인터네이션 진짜 괜찮아요. 아주 기대 이상의 쇼스케일 EHB 1505S 같이 보셨고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했던 EHB 중에 뭐 하나 갖게 되면 이거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진짜 그냥 약간 소장용으로라도 갖고 싶은 뭐 장난 아닌데. 그리고 기타 치던 사람이 이제 베이스 잠깐 칠 일이 있을 때 맞아. 이거 잡고 치면은 손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EHB 1505S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베이스 모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